입금 안 하면은 사실 봉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금 안 하면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부도나고 이제 신용불량되고 했던 그 시점이 저한테는 아주 내 인생에 전환점도 되고 그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안 즐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손님 받고 판매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게 저 참 좋아하거든요. 카페인 건설은 건설 공동체고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와 건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주기 위해서도 제가 직접 창업해서 중소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회 전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뜻을 가진 회사에 와서 참여함으로써 이 회사를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문을 가지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하자. 71년도 3월 달에 이제 그 당시 조은혜 외로우셨을 때 큰 은행이었죠. 제가 현역 사장으로 32년을 하면서 이 직장과 가정과 처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아이 보니까 은행들이 거기 상당히 이제 당황해하고 웃는 대륙이 아니고 정말 눈물을 쏟는 살을 돌려내는 그런 캐릭터들 다 했죠. 그래서 이제 32년 6개월 안에 직장을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 그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을 해왔다가 은행 자체가 없어진 데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구멍이 뻥 뚫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그 직장에서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자유스러웠다. 그렇게 놀고 있는 사이에 동기의 죽음에다가 우리 장인어른의 죽음 이렇게 맞아다 보니까 아, 인생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겠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안성 삼중면인데 여기서 이제 자랐고 40년 만에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아 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좀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같이 어르신들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을 모르니까 그 강남구의 중고등학교를 학생들 대상으로 가서 학교 가서 이제 반별 강의를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봉사에 대한 의미를 강의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내가 너무 작은 난 사실은 일밖에 봉사를 안 했는데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열 이상을 받는데 아까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와서 막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가게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집은 청소를 안 하지? 해가지고 집에 청소 더 열심히 하지? 가족도 행복해지고 또 내가 맑으면 결국 내 맑은 정신이 또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희망도레미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마이크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한번 단체를 만들어서 소위 이웃을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소액 신용대출할 때 우리 현장 출사해가지고 또 심사하고 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참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 위로해주고 공직에 있을 때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인들 문제가 노인들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고향을 내려와 보니까 40년 만에 내려온 거나 사실 마찬가지죠. 와 보니까 아이들도 문제지만 노인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 노인분들 얼굴에서 좀 웃음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노인분들한테도 좀 소리 질리게 좀 해드리자. 그때 이제 제가 1983년도에 필리핀에 이제 이제 가서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필리핀을 좋아하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같이 뭐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 뭐 등도 고치면 같은 거 치우고 저는 인생을 이제 3세터로 분류하는데 25세까지는 그때까지의 삶은 그 안에서 훈육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5세에 제가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직장 생활은 직장 선배로서 가장으로서 그다음 50에 제가 좀 은퇴를 하고 75세까지 나머지 25년은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뭔가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나머지 인생 25년은 내가 50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그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난 가야 되겠다. 하나의 하프타임이죠. 60평생을 한평일 1막을 했다면 2막을 그 제2의 인생 하프타임을 그래서 그것도 좀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 저는 보험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발적인 그런 볼런티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 스스로 대한 다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 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다. 봉사를 하면은 더 많을 받으니까 같이 항상 동참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죄송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